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에 있어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코미카에서 출시된 VM20 샷건 마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코미카 VM20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사의 마이크 역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각 기기에 맞는 케이블을 교체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VM20에서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서 케이블 하나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스 패키징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렇게 박스 안쪽으로 퀄리티가 우수한 전용 케이스에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VM20 마이크 본체, 윈드 스크린, 쇼크 마운트, 마이크 데드캣이라고 하는 윈드 머프, 오디오 케이블, 충전 케이블,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샷건 마이크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변 소리도 담기면서 촬영자의 목소리도 깔끔하게 수음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촬영이나 브이로그 촬영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샷건 마이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휴대성인데 이 제품의 휴대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를 했을 때 길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고 두께는 22mm, 마이크 무게는 83g, 윈드스크린과 쇼크 마운트 포함된 무게는 121g으로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무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휴대성은 좋은 편입니다. 마이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사운드 음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사운드가 바로 VM20으로 촬영된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어떠한 후보정 없이 원본 그대로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데드캣과 함께 윈드스크린을 함께 사용을 해서 풍절음은 최소화시켰습니다. 로커 기능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볼륨을 레벨 6으로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와 함께 주변 소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들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샷건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마이크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음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거리별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볼 텐데 현재는 대략 한 1m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략 한 2m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의 볼륨을 레벨 6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m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샷건 마이크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에서만 사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내 촬영에서도 의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실내에서 촬영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부 소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 화이트 노이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제품의 화이트 노이즈 과연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제품 며칠간 사용을 해보니까 휴대성이 뛰어나면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사운드 퀄리티가 우수했습니다. 견고한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함께 로커 버튼이 있는데 한번 클릭하게 되면 75Hz,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150Hz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배터리 상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밝기가 매우 밝은 편이기 때문에 밝은 야외에서 사용을 해도 가독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C타입 케이블로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한데 1회 완충으로 대략 한 6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서 쉽게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뒤쪽에는 다이얼 형식으로 마이크 볼륨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제품의 조작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충전 케이블 연결 단자를 보게 되면 별도의 고무막에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을 하다가 뭐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혹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작은 액체가 유입이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미카 VM20 샷건 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제품은 금일 기준 유쾌한 생각에서 17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일시 품절이 된 상태인데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메인 마이크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의 경우는 금액이 무려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17만원 정도인데 구성품 훌륭하고 마감 퀄리티 훌륭합니다. 여기에 조작성이나 편의성, 휴대성도 괜찮고 음질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제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려왔어 널 원해 이해 너무 사랑해.